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20년 5국공채 1순환 1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먼저 볼까요? 갑의 취소 소송 제기 적법성과 관련하여 질문 압축 잘했네요. 보조금 지급 결정의 대상적 격충중 여부, 즉 처분성 여부죠. 그리고 처분의 직접 상담이 아닌 바 제3자 원고적격이 문제되고 경호자 소송에서는 협의 소익이 문제된다. 좋네요. 대상적 격충중 여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처분 개념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일반론 먼저 쓰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결정의 처분성 씁니다. 개념 의의 쓰고 곧바로 사안 포스로 들어갔네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의의 쓰고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의의, 사안의 경우. 처분 개념을 위로 끄집어 올리고 처분 개념에 맞게 마지막 사안 포스 할 때 심표를 찍어주세요. 구체적 법 집행. 즉 처분 개념의 요건에 맞게 심표를 찍어주면서 요건에 맞게 포섭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원고적계의 의의, 법률상 이익과 법률의 의미. 여기는 거의 결론 위주로 써줘도 돼요. 왜냐면 얘가 중요하니까. 자, 경원자 소송의 의의부터 곧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 같은 경우는 경원관계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경원관계인지를 먼저 검토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제3자 소송의 종류, 인인, 경합자, 경원자가 있고 사안에는 경원자 소송이 문제된다. 이런 부수쟁점 찾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일방에 대한 허가 타방이 불허가로 규결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다 써줬고 사안 포석으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판례의 요건에 맞게 일방에 대한 허가 타방이 불허가로 규결된다. 보조금 예산에 한정돼서 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을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규결되는 그런 경원자 관계에 있으므로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에 인정된다. 포섭 아주 좋네요. 협의 소익은요, 판례에 따른 결론만 간단하게 적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배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 안 되면 판례의 요건 키워드에 맞게 곧바로 사안 포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 언급해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음, 보증금 지급 결정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없는 취소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강화상 철회인지, 의의 써주고 후발적 사정에 맞는 사안의 경우, 이거를 사유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여기는 후발적 사유로 봤네요. 철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는 법적 근거 필요성, 그리고 철회 사유, 법 유불상공, 공익적 사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한 법률로서 이익형량, 이익형량을 풍부하게 써주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죠. 철회는 갑의 사회 행동과 목적이 설문 내용으로, 설문 내용이 키워드로 정확히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공익상 사유로, 철회 사유, 공익 사유로 들어갔어요. 가능하면 제한 법리로서 한꺼번에 썼네요. 이익형량도 필요한데 이 이익형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설문 내용으로 철회권 행사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기반, 보통 쟁점의 정리는 웬만하면 두 줄 정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배점은 상당히 낮은데 그렇지만 여기서 인상점수가 결정되는 거죠. 법률유보 원칙, 특수한 논의를 많이 썼는데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 TV 소신료 사건 판례는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중요사항 요부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자금적용과 법률유보, 물론 특수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위주로 써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례는 적어주면 무조건 점수를 받으니까 판례를 좀 언급해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검토 넘어가서 사안은 비영리와 영리 뭐 이런 것들 좀 써주면 좋겠네요. 법적 근거 필요설로 간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긴급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적 결정서를 취하면 침익적 사회 형성적 조치를 찾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재는 법적 근거 필요설로 갔지만 개별적 결정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형평에 반한다?
평등 내지는 자기구성 원칙이 문제되고 이때 파생법리인 자기구성 법리를 먼저 검토한다. 이게 파생법리라는 거 꼭 언급해줘야 돼요. 의요건, 특히 요건 중에서 관행과 관련해서 행정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재량준칙이 당의 지침이 있죠. 지침의 법적 성질이 재량준칙이라는 걸 언급해주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지침이 재량준칙이라는 것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 여부 이 쟁점 자체가 왜 나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언급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관행이 성립으로 볼 여지가 없는 바 뭐 이럴 때는 소명이 부족할 때 소명 부족 소명 대신 증명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원칙으로서 평등 원칙이 문제된다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건에 맞게 포섭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평등 원칙같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요건이면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정시간이 없을 때는. 다음 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제3자의 의뢰도 영향을 미치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원고 적격을 먼저 썼어요. 대상 적격이 누락됐네요. 대상 적격도 써줘야 됩니다. 원고 적격 이 부분은 깔끔하게 썼는데 자격을 말한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는요. 정 안 되면 결론이라도 써줘야 돼요. 본안 판례를 받은 자격을 의미하며 근거는 12조 전문에 있고 이때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 결론이라도 적어줘야 되겠다. 물론 경원자 소송만 쓰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뭐 의 판례, 판례 위주로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고 여기는 소결은 의뢰 원고적게 인정된다. 경원자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원고적게 충족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네요. 소외이익은요. 판례 위주로 해서 결론만 냅니다. 경원자 소송에서 소이익 많이 쓰면 안 돼요. 협의 소이익은 명백한 법적 장애 판례 키워드를 이렇게 3포섭할 때 집어넣어 준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소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네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상황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지금 판단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상대평가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상관없어요. 다음 취소와 관련해서 철회인지 철회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또는 이익형량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뒤에서 쓸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철회인지 여부 쓰고 법적 근거 저는 이런 논점을 우회다 강화성 철회인지 철회라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철회의 제한 사유로서 특히 이익형량 원칙을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하고 철회 법적 근거하고 좀 너무 이중적으로 막 쓴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학설 쓸 때는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제한적 긍정설 여기도 법적 근거 불효설 뭐 필요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많이 썼어요. 직권 취소도 두고 철회도 썼는데 하나로 그냥 밀고 가세요. 그리고 철회로 봤다면 직권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익형량까지 가는 겁니다. 이익형량까지. 이 부분은 글씨는 깔끔하고 구도는 아주 좋아요. 조금 더 들여쓰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밀어도 상관없어요. 처음 시작 단계만 정렬은 이 정도 딱 좋습니다. 시작 단계만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갑주장의 타당선 지침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한 건 이건 아주 상당히 좋네요. 행정규칙이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결정이라는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재량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를 기준이니까 재량준칙이다. 그리고 대외적 구성이 없다. 그래서 자금적응과 법률협에서 지침의 근거는 의미 없다. 여기도 법률협 원칙의 일반론 적용 범위를 대부분 다 안 썼는데 적용 범위 관련된 이제 판례 정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쓰려니까 너무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부족한데 그 일수는 답안지 치고 상당히 훌륭한 답안지들이에요. 학설에는 번호를 좀 붙여서 채점하기 편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상 근거설, 개별적 결정설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개별적 결정설로 간다면 개별적 결정설에 따라서 침익적 효과가 없다?
갑이 받으면 을이 못 받고, 을이 받으면 갑이 못 받는데 침입적 효과, 적어도 경쟁의 자유는 침해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A 지역의 모시 이용과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 형성적 조치가 될수 있겠죠. 물론 답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형평이 바란다, 평등 및 자기 우선 원칙이 문제되고, 이때 파생 법리인 자기 우선 원칙을 먼저 검토한다.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이때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인데, 여기서 재량준칙이라고 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의 지침은 재량준칙으로서 이러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딱 써주면 좋았겠네요. 학살의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검토하기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검토 및 소결. 소결을 풍부하게 해야 돼요. 소개를 풍부하게 해야 된다. 소개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되는 감이 있네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럴 때는 이제 소명, 증명이 증명되지 않는 한, 뭐 증명된다면 증명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행정관행이 소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우선 원칙은 적용이 부정될 것이다. 행정관행이 없다면,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일반 원칙으로서 평등 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다음. 이 답안지는 세 번째 답안지인데요. 치성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선생님이 옛날에 썼던 스타일이네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썼는데. 문제되는 바, 뭐뭐를 검토하고 뭐뭐를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끊어도 돼요. 여기처럼 뭐,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가? 뭐와 뭐를 검토한다, 살펴본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대상적 격 여부인데, 소재의 적법성을 물으면 소송 요건 이름을 먼저 쓰세요. 그래서 누구의 취소송의 대상적 격 충족 여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쌍방지 행정행위인지 자금 지원 쓰고 학설 좋습니다. 생각건대 하면서 사안의 경우까지 잘 썼네요. 이렇게 사안풀이 잘하는 것은 자꾸 흉내를 내줘야 돼요. 보고. 아주 제대로 잘 배웠네요. 좋습니다. 원고적격 의미 범위의 행정소법 12조 전문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적어줬어요. 아주 압축도 잘했네요.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격, 경원자 소송의 의의 써주고 어차피 여기 써 있는 내용이 거의 판례랑 거의 동일한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죠. 자, 사안의 경우 지침의 성격을 검토해 볼때 A씨 전통문화 육성 개발 사업 지침 동종업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경쟁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받으면 상대방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원자 관계로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방에 대한 허가 타방이 불허가로 귀결된다. 설문 내용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면 좋겠네요. 지금 갑이 받았어요, 을이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딱 보면 보여야 돼요, 그냥. 사안의 경우 이러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뭐 갑에 대한 허가 을의 불허가로 귀결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좀더 경원자와 관계로 일단 예정하고 있다고 썼네요. 배타적 관계 있고. 따라서 누구에 대한 허가, 누구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됐다. 갑에 대한 허가가 을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됐다면 갑은 치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고 소익과 관련해선 신청에 따라 허가받을 가능성이 명백한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백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익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잘 썼어요. 취소의 법적 성질은 강화성 철회로 보고, 그다음에 철회의 법적 근거 필요성, 문제점까지 썼네요. 좋습니다. 학습 및 판례 이렇게 묻고, 검토 및 소결 같이 써도 좋습니다. 행사의 적법성에서는 문제점에서 철회가 행사 제한이 문제다, 된다. 문제점은 뭐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철회 사유와 철회 제한 법리, 제한 법리로서 제일 마지막 이익형량. 좋습니다. 아주 답안지 잘 썼네요. 들여쓰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구분도 잘 되고 있고요. 설문 3에서는 지침의 법적 성질을 먼저 돼서 행정규칙인 거, 자금 지원과 법률 요보, 학설 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반 논의를 다들 생략했는데 법률 요번 측에 적용 범위에 관한 일반 논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얘는 조금 압축하고 법률 요번 측에 적용 범위 일반 논 조금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썼어요. 다음 자격원 소원칙 위반인데 의민 요건도 번호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관행, 동일, 위법한 관행이 아닐 것. 이때 관행과 관련해서 재난중칙에 있을 때 관행 필요설, 학설 번호 붙이고 판례는 그대로 써줍니다. 소결. 앞으로 이제 소결만 좀더 강화시키면 아주 완벽한 답안지를 쓸수 있게 되겠네요. 평등원칙. 결론. 이렇게 시간 없을 때는 결론만 쓰는 거예요. 시간 없을 때. 시간 없을 때는 결론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순환 답안지 1회인데도 상당히 좋은 답안지를 많이 썼네요. 처음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쓸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흉내내야 됩니다. 선생님 압축자리하고 지금 최고 답안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흉내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